인공지능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영어와 수학을 아주 잘해야 됩니다. 조금 잘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와 수학 과목이 인공지능의 기초 과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행하는 영어와 수학 수업은 기존의 영어 수학과 좀 많이 다릅니다. 첫째는 영어와 수학을 하나의 과목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영어 수학을 어떻게 통합을 하느냐 하는 건데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영어의 경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문법의 분량을 기존의 영어 문법의 10분의 1 이하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문법 공부는 대략 2 내지 3시간 정도의 끝을 냅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독해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독해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 독해의 교재가 바로 수학책입니다. 영어로 쓰여 있는 책이죠. 그러므로 영어 공부를 적당히 하고 대략 한 일주일 정도 공부를 하고 그런 다음 바로 수학 수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수학책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마무리를 지어 나갈 겁니다. 문법은 제가 여기서 바로 정리를 합니다. 전체 분량은 대략 2시간 정도입니다. 그런 다음 독해는 이 책을 이용합니다. 이것은 수학 시간이 수학책인데 알지브라 중에서도 기본적인 알지브라입니다. 이 책의 구성을 보면은 이 책은 오픈소스로 웹에 공개되어 있는 책입니다. 보면 챕터 1이 프리 알지브라 해서 초등학교 과정입니다. 그런 다음 중학교 과정 수업이 챕터 1부터 쭉 챕터 10번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간단한 문법 설명을 제가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문법의 분량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문법의 10분의 1의 분량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짧게 끝나고 난 다음 챕터 0 프리알지브라 그래서 4개의 장이 있죠. 이 4개의 장의 문장 하나하나를 읽어가면서 제가 드리는 문법에 맞는지 그 문법에 맞춰서 해석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 나갈 겁니다. 이게 챕터 1, 제로입니다. 프리알지브라. 첫 번째 문장부터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하나하나를 다 설명을 해 나갈 겁니다. 다행히 여기 있는 내용들은 초등학교 수준이니까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이해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챕터 제로의 4개의 단락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챕터 1부터는 해석하지 않고 그냥 수학 공부를 문제를 풀어 나갈 겁니다. 챕터 1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영어 문장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기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읽어가면서 제 수업을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는 과정을 거쳐서 이 책이 대략 500페이지 분량입니다. 500페이지 분량인데 이 책을 마칠 때쯤이면 수학뿐만 아니라 영어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독해력이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영어와 수학을 하나의 과목으로 통합한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하게 영어의 문법 체계를 새로이 구성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새로 구성을 한 문법 체계에 따라서 진행할 테니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